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일단 여러분들을 트수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객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식의 컨셉, 정확히 100일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의 결혼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그때를 기준으로 100일 진행을 하고요. 프로젝트명 단군신화. 과연 민수가 쑥과 마늘을 먹으며 곰이 될지 뛰쳐나가는 호랑이가 될지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콘텐츠고요. 자, 콘텐츠를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랑의 입장을 박수로 맞아주세요. 빠바바밤 아, 오늘 저 X발 셔츠 입고 온 다음에 아니 이 친구가 아니 저랑 만났을 때 반팔티였거든요? 아니 너 아니 아니 지금 아니 뭐야? 아이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컨셉 같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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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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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한번. 아 이게 자 그러면은 네. 신부 입장을 제가 부르는 것보단 불러주세요. 미도님 나오세요. 왜? 여기 모르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둘이 사전에 합방하면서 룰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말 놓으시죠 저희. 아 그럼 먼저 놔주실래요? 그래. 미도 님이에요. 아, 미도예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미도야 나와. 아버님 잠깐 앞으로 여기 신랑 김민수 미미짱입니다. 어디 왜 이렇게 손이 뭐 불만 있으시거나 뭐한 놈이라고? 남캠이에요. 영화를 좀 하다가 잠깐 샛길로 빠져가지고 네. 영화 몇 개 찍었나? 단편 하나 찍었어요. 아, 왜 우울해 좋은 날에. 지금 손을 너무 잡으시는 거 아니야? 아버님 그러면은 따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그 눈 좀 마주치시고 해. 뭐 선택한 거니까 행복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엄마 좀 구해주면. 아버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 이렇게 네. 결혼식에 와주셔서 신랑분께서 드릴 게 있다고. 네.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보라색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꽃말 좀 물어봐. 꽃말 좀 물어봐. 아. 아 네. 이곳에 꽃말이 있나요 혹시? 아 그게 제가 이게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네. 꽃말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건 바꿔 말하면 무한한 사랑에 가까운 건데 콘텐츠가 네네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성 콘텐츠예요. 아 일방송 해도 되니까. 그러면은 오늘 축가를 위해서 제가 또 모시기 좀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또 미도님께서 이제 래퍼 중에 우원재님을 좋아하신다고. 그게 어디 돼? 진짜요? 오늘 래퍼 우원재님의 진짜? 축가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원재님이 이걸 부른다고요? 난 자꾸 타지 내 막자 위에서 저 청춘이 모셔 내 미도 표정 받았어. 아 너무 좋아요. 준비된 거 딴 거 딴 거 마지막 축가. 네. 축가 신들한 래퍼들이 말하는 래퍼들의 배포가 100% 개뻥으로 개발은 막 100% 개뻥으로 그러면은 이제 하객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객이 있나요? 네. 자 박수로 반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갔는데 우원진 지나가시더라고. 다음 분들도 한 번씩 입장해 줄 수 있을까요? 어 진짜? 아. 어 뭐야?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또 신부 측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스트리머 임마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쿠빈입니다. 자, 사실 궁금한 게 그 어떻게 보면은 친한 친구의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의 이미지가 어떤지 좋나요? 아무튼 머리 들이 꽁트 잡으셨나요 혹시? 좋은 분이죠? 안 좋으면 안 되죠. 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죠, 맞죠. 안 좋은 뭔가 있었나요, 뭔가 이 친구에 대해서? 일단 조금 폭력적인 모습과. 잠시만요. 이상하게 듣자 사람들이. 완전 양아치 새끼야, 그치? 새끼 양아치잖아. 나 아까워 죽겠어. 저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 썸은 베라 한 스푼이다. 여자친구 선물 말보로 함부로가 최대. 연애는 맞춰주는 게 아닌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거라 굽힐 생각이 없다. 근데 존나 굽히고 있죠? 여친이 있어도 이상형이 물어본다면 줄 수 있다. 아, 여자친구가 있어도 이상형이 있다면 번호를 줄 수가 있다. 진짜 개쓰레기네. 지금 오셔서 느끼겠지만은 이 인원이 꽤 많다 보니까 많은 하객들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온라인 하객들을 조금 모셔왔어요. 저희 민수님께서 여기 하객 목록을 한번 읊어주시고. 그러니까 미도님 친오빠가 와 계시고요. 민수 전 여친이 와 있다고요? 네. 양갱이, 유명한 래퍼, 은별이 친구, 은별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쫀득이와 소미님이 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신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중에서 먼저 보고 싶은 그런 저 민수 전 여친. 민수 전 여친 알겠습니다. 나도 보고 싶긴 하다. 보고 싶어? 아니 이거. 어머. 뭐야? 싱그러. 농담. 좋은 줄 알았는데. 잘 생각해야 돼. 따지고 봤을 때는 내가 첫째요. 그쪽은 이제 세컨. 아, 네. 아, 끝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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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네, 네, 네. 네. 누구야? 우원재님이요. 무명 래퍼인가요? 가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언우구입니다. 민수 형이 최측근으로서 가족으로서 축하 메시지를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미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나그네 같고 방랑자 같고 거론뱅이 같은 민수 형을 어디가 좋아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방송 잠깐 하면서 영화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지금 이게 일요일날 찍는 건데 롤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형이니까 그만 변치 마세요. 안녕하세요, 밤냥갱입니다. 미미짱과 미도님의 우결 솔직히 진심으로 축하드리진 않습니다. 이유는 부러워서입니다. 발표하는 건가요? 민수 오빠가 행복하길 바랬지만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미도님 주변에 좋은 남성분 있으면 만사 제쳐두고 밤냥갱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자기가 원래 피아인데요? 그래 신랑 측이 한 100대 예전에. 야, 그리고 비지 4억 8천이 되지. 그것도 우리 문신도 그거 사시다. 절대 친이랑 한 거래지. 축하는 언제 하냐 이 미쳤지. 100박 사건이지. 아유. 아, 앞트가 잘못 당겼네. 은멸이 친구, 인물이 친구 바로 볼게요. 진짜. 신랑 측이 한 100대 예전에. 아, 진짜로? 야, 그리고 비지 4억 8천이래. 4억 8천? 엄마야, 완전 사기 호르몬 아니야, 그러면? 말도 안 돼, 아, 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 영상이에요, 이제. 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용히 행복하시길. 예, 축하드립니다. 혼자서 신보가 안 좋은 애들 둘 거 봤으니까. 아, 이 행복한 분, 행복하신 분들. 축하요. 아, 이분들 같은 경우 일단 사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미리 좀 섭외를 해가지고 그 축하 영상을 좀 받았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오늘 떠올리는 바람에 전달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저희가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쫀드. 종이에요. 너무 지금 결혼식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또 선배 진결로서 그럼 나중에 저희 진짜 결혼식 때도 같이 와주세요. 결혼식 때도 와주세요. 때리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소미였던 걸로 할게요.
사실 섭외하긴 제일 의외였고 조금 빡셌는데 그래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믿음의 친오빠. 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따로 신기하...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뭐야? 뭐? 아, 잘 맞네. 아이, 아, 나 저런 사람 몰라요. 어머 어머. 아니요. 나 믿음의 친오빠라고 해. 뭐 긴 말 안 할게. 믿기지가 않거든. 존나 내 기력이 나야 돼. 뭐라고? 뭐라고? 존나 내 영혼 행복하게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미도가 눈물 한 방울 흘린다면. 어머. 그때 내가 너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어떤 친오빠가 이렇게 해? 아무튼 긴말 안 할게. 정말 축하하고 아무튼 긴말 안 할게.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긴 말 안 할게. 우리 미도가 행복하다면 그거로 된 거겠지? 뭐 긴 말 안 할게. 뭐 진짜 긴 말 안 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 아직 미도한테도 한 번도 보일 적 없는 눈물을 좀 살려고 싶진 않으니까. 오! 뵌 적 있어? 진짜 한 번도 뵌 적 없어. 진짜. 진짜 단 한 번도. 자 이렇게 하객분들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네. 신부 미도양은 신랑 미미짱군이 80세의 늦은 나이에도 영화판에 뛰어든다면 그를 믿고 지원할 자신이 있습니까?